안녕하세요. 스킨케어 알파고 리사입니다. 화장품의 성분을 알려주는 화장품 성분 백과사전 그 세 번째. 오늘의 성분은 나이아신 아마이드예요.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보이는 미백 성분이에요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과를 인증받은 대표적인 미백 성분이죠.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성분이에요.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비타민 B 복합체로 생리적인 아마이드의 일종이나 외부 환경 요소인 빛과 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. 몇몇 성분들이 빛에 약해 오전에 사용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밤이나 낮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. 그래서 여러 스킨케어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하고요.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부 착색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인데요.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생성을 합니다.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이 세포층에서 생성된 멜라닌 색소가 표피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해요. 이렇게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거죠. 여기에 더불어 여드름 착색 너무 싫으시죠? 나이아신 아마이드 함유량이 5에서 7% 정도 되는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여드름 착색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에요.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부 노화 방지, 영양 공급, 그리고 세포 재생에도 효과가 있답니다.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이라 제품을 살 때마다 성분표를 확인해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앞쪽에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곤 해요. 나이아신 아마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언급된 적은 없어요. 하지만 많이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사용했을 때 눈이 시리다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눈가 쪽을 피해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네오젠 써메딕에도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간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. 어때요? 오늘 컨텐츠도 유용하셨나요? 다른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가 궁금하시다면 디스크립션 박스를 확인해주세요. 그럼 다음엔 다른 성분으로 올게요. 안녕!